오늘은 설련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제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오늘은 산소에 왔습니다. 저는 일남일녀를 두고 있는데요. 아들이 군대의 그 장교 RTC로 제대하고 지금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니까 보통 한 7, 80명 모이는데 이렇게 그 따로따로 4인 이상 못 모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. 그 저희 묘가 상당히 좋은데요. 저는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. 1년에 한 두 번씩 이거 산소 올 때마다 힘듭니다. 힘들어. 예.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인조단 잔디는 한 대가 없을 거예요. 예. 우리 아들 잠깐 와보세요. 그, 할아버지 산소가, 예. 여기입니다. 예. 조상남. 우리 명근이 그, 여기 몇 세 손이에요? 44대 손. 그래, 44세. 네. 예, 아빠가 43세고, 우리 저 할아버지가 42세고, 저 위에가 41, 40 이렇게 해서 저 위에 5대 할아버지는 한 지금 살아계시면 200살 정도 될 것 같아요. 예, 저희 산소는 이렇게 그 왕릉처럼 돼 있는데 이것이 별로 제가 볼 때 안 좋아요. 20년 후에는 제가 이거 위에 봉을 다 없애고 공원식으로 평정을 하고 싶은데 저희 위에 또 형님들이나 그 집안 작은아버지들이 아직 계셔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. 자, 우리 아들 그 작은아버지에게 한 잔 따라야 되니까 예, 가져오세요. 저 동생이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그 2019년 2월 26일 날 하늘나라 갔어요. 아들은 승호고 딸은 혜진인데 자, 작은아버지에게 술 한 잔 따라야 돼요. 우리 동생인데요. 저 동생인데요. 세상 굵고 작게 산다고 그냥 그 50대 중반에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카인 우리 조명근, 예. 조카가, 그, 잔을 올린답니다. 예. 지금은 이렇게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. 그, 1년에 이렇게 한 두세 번 오는데, 그, 명은아. 아빠가 43세 손인데, 그, 우리가 무슨 조씨지? 창령조씨. 창령은 조체강, 고집이 센 창령조죠. 그래, 고집이 세니까 내가 이거 대의, 소령, 중령, 대령 별로 달아야 되는데 제대로 한 것 같은데, 우리 조씨 집안에는 그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. 조만식 씨도 있고, 그 다음에, 그 바둑을 둔 조치훈이나 조훈현,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더라? 조용기 목사 교회는, 그 다음에 그 조용필, 그리고 박수 박사, 예, 조영춘 박사가 있어요. 그리고 아빠입니다. 미국에도 있죠, 미국에. 혹시 명은이 미국에 조씨 누가 있어요? 미국에 조씨요? 예, 잘 모르죠. 바이든, 조 바이든. 이게 바로 유모와 이트입니다. 그, 골기라 그래요. 21세기는 그 아들 있잖아. 그, 아빠처럼 닮아야 되는데 엄마처럼 닮아가지고 유모와 이트가 없어. 자, 이번에 소망. 소망. 자, 짧게. 올 한 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. 네. 저도 좀 건강하게. 네. 하고 싶은 목표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예. 고맙습니다. 조옥성 박사 TV 뉴스 포털은 조옥성입니다. 우리 애청자 여러분, 이렇게 유교 사상 때문에 참 이런 산소가 이거 없애기가 좀 그래요. 저는 나중에 이제 100살 넘게 사는데 그 장기도 기증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이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살도록 연구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. 저희 집안 형님들 나중에 한 10년이나 15년, 20년 되면은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. 1년에
한 두 번씩 이렇게 우리 조옥실 회장님, 우리 조옥채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우리 작은 아버님들,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조상들에게 자랑하니까 이번 또 서울시청의 또 7급 공무원, 또 우리 영모 형님의 또 딸 은정이가 또 합격을 했답니다. 예, 축하드립니다. 또 내년에 뵙겠습니다.